네, 안녕하세요. 래플감TV입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이제 TM4 프리미어, FG 제품입니다. TM4 프리미어 3 FG 제품이고, 저희가 요 TF는 이미 이제 실책 리뷰까지 해드렸고요. 물론 저도 사용을 해봤고, 우리 후님도 사용을 해서, 이 제품은 저희가 이렇게, 사무실에서 리뷰도 해드렸고, 그 다음 실책 리뷰도 해드려서, 이 제품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이제, 여러분 이제 많은 정보가 전달이 됐다 이렇게 보고, 남은 거는 이제 TM4 프리미어 3 FG 제품입니다. 이건 국내 정식으로 출시가 된 제품이죠. 국내 정식으로 출시가 됐고 다행스러운 거는 이제 가격이 좀 저렴한 편이고, 그러니까 이 제품 저희가 리뷰를 할 때 이게 이제 국내 정식 출시가 안 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해외 직구로 구입을 하시고 가격이 거의 16만 원 정도 된다. 근데 이거는 국내 출시가 12만 9천 원이니까 비교적 저렴한 가격이고, 그 다음에 저렴한 거에 비해서 사용된 소재가 캥거루 가죽이 사용된 점, 뭐 이런 점들이 이제 이 제품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TM4 프리미어는 원래 예전에 뭐 1 이렇게 나올 때도 그랬었고, 사실은 TM4 지금 레전드의 전신이라고 하면 TM4 프리미어, 원래 오리지널 시리즈들이 있죠. 그러니까 94년 미국 월드컵 당시에 이제 브라질 선수들, 뭐 이탈리아 선수들 상당수가 그 제품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그 제품에 이제 전 세계적인 판매가 이루어졌고, 당시에 뭐 브라질 선수들의 뭐 호마리오라든지 베베토라든지 뭐 레오나르도라든지 뭐 유명 선수들 거의 이걸 신고 나왔기 때문에, 또 말디니도 신고 나왔었고, 그리고 94년 기점으로 어쨌든 나이키가 대대적으로 미국 월드컵을 기반으로 축구화 사업, 축구 용품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제품들이 가속화되는데, 지금 이제 TM4 레전드 시리즈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 전에는 TM4 프리미어 시리즈였고, 그 시리즈 중에서 약간 이제 뭐라 그래야 되죠? 이게 테이크다운 됐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엘리트급에 해당되는 TM4 프리미어가 나오다가 그 제품의 이제 TM4 레전드로 일부 엘리트 제품의 모델명이 변경이 되고, 변경이 됐지만 이제 프리미어 라인이 원래 지금은 이제 레전드 라인이지만 캥거루 가죽 사용되는, 그게 이런 식으로 제품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이제 캥거루 가죽이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신발 자체는 뭐 마치 이제 뭐 프로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를? 뭐 12만 9천 원 사실 프로급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이제 아카데미급 정도 해당된다, 그 정도 우리 제품인데, 문제는 이제 아카데미급 치고는 꽤 성능이 준수하다. 기본적인 축구화로서의 갖춰야 될 요소들은 다 갖춰져 있다 하는 점이 이제 이 제품의 장점입니다. 그러니까 요 제품은 이제 12만 9천 원이라는 가격을 놓고 비교하면 철저하게 가성비 위주로 비교를 해야 되는데, 미즈노 제품들의 프로급에 해당되는 제품들이 평균적으로 한 16만 원 정도 되죠. 그 정도 되고, 아디다스도 거의 그 정도 선일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도 가격 차이가 워낙 복잡해서 푸마도 그렇고 뭐 1.3 뭐 1.2 뭐 그렇게 나와서 2.3 뭐 이런 식으로 나와서 모르겠어요 뭐가 뭔지를. 그러니까 그런 거에 뭐 굉장히 어두운 사람이어서 제가 어쨌든 뭐 축구화는 거의 이제 엘리트급에 해당되는 제품을 구입하다 보니까 그 단계 아래쪽에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어 가는지 이것도 자주 바뀌죠. 뭐 엘리트라는 말 썼다 프로 말 썼다가 나이키는 그렇게 가지만 또 어떤 브랜드들은 뭐 1하고 점이 이제 뒤로 가는 게 이제 최신 버전이 되고, 아디다스처럼 뭐 제품명에 이제 20.1 연도가 들어가는 경우도 이거 굉장히 복잡한데, 어쨌든 TM4 프리미어의 이 제품은 기본적인 형태의 상당수는 어쨌든 간에 원래 TM4 프리미어의 그 전통을 좀 개성을 하고 있다. 근데 그게 최근에 나왔던 1979인가요? 1979인가? 그 나이키 축구화 그 제품의 이제 오리지널 형태 유사하죠. 그 당시에는 사실은 70년대 축구화의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크게 발전을 하지 않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 시기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70년대 나왔던 축구화들 대부분 다 비슷해요. 아디다스든 나이키든 아디다스든 푸마든 나이키는 별로 안 나올 테니까, 그러니까 다른 브랜드가 비슷비슷한데, TM4 프리미어가 시작이 되고 나서 이제
나이키가 어쨌든 축구 시장에 큰 임팩트를 줬고, 그러면서 이 프리미어 라인이 레전드로 바뀌긴 했지만, 엘리트가 이런 식으로 지금 프리미어라는 이름을 달고 나오는 어쨌든 클래식한 모델들로 나오고 있는데, 제품은 이제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 제품이 어쨌든 12만 9천에 출시가 저렴하게 출시가 됐기 때문에 구입도 용이하고 가격도 저렴하고 그 다음에 한데, 단한 가지 흠이라 그러면 이게 이제 FG라는 거죠. FG 스터드를 갖고 있다는 점이 유일한 단점이고, 핏감은 이두 개를 비교를 하면 이쪽 그 TFR 쪽이 약간 이 발볼 이쪽 부분이 실제로 이렇게 두 개를 비교를 하면 위에서 내려다보거나 하게 되면 신발의 전체적인 폭, 발볼의 폭은 이쪽이 더 넓어 보이긴 합니다. 근데 실제로 신으면 제 경우에는 이쪽이 더 편해요. 이 FG 스터드 타입이 TFR보다. 그러니까 그게 조금 아이러니긴 한데, 여기는 어쨌든 이제 고무 러버가 올라와 있으면서 위쪽으로 여기를 전반적으로 홀드를 시켜버리는 경우고, 그 차이점은 여기는 요렇게 모양은 요렇게 좁아 보이긴 하지만 발이 들어가게 되면 이 신발의 요 외부 사이드 쪽으로 이제 확장성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발을 신었을 때 앞쪽을 이 TFR을 리뷰를 할때 저희가 지적을 했던 이 토어부터 해서 중족부 헤드 쪽에 볼의 형태가 사람에 따라서 이제 이쪽 부분 전체 토박스의 앞끝 부분이 그렇게 좁지는 않지만 중족부 쪽이 약간 타이트하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약간 이제 불만스러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픽스상에서는 전반적으로 사실 이 제품도 만약에 뭐 12만 원대라고 하면 굉장히 준수한 제품이에요. 성능 자체가. 또 이제 그 루나론이라는 가벼운 미드솔을 써서 실제로 이 신어보면 무게감이 상당히 가볍게 느껴지고 경쾌하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 좋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FG이지만 뭐 구조 자체가 심플하죠. 구조 자체가 심플하기 때문에 이렇게 무게를 달아도 이 제품도 한 200, 한 20, 30g도밖에 안 되니까 비교적 경량화된 모델이기도 해요. 물론 이제 나이키의 최근 축구화들은 200에서 210g 정도, 엘리트에 해당되는 제품들은 거의 거슨의 무게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뭐 이제 그 제품 사일로상의 무게차가 거의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과거에 무게에 따라서 뭐 스피드 사일로다 뭐 아니면 소재에 따라서 뭐 터치다 컨트롤이다 이런 의미가 실제로는 없어져 버렸어요, 나이키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한참 떠들던 때가 있었긴 했었죠. 뭐 컨트롤 사일로니 뭐 터치 사일로니 뭐뭐 하여간 뭐 스피드 사일로니 이런 모임이 있었지만 이제 지금은 그런 말이 쑥 들어갔습니다. 그게 한동안 유행하던 축구화 분류법이었는데, 나이키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는 못하기 때문에, TM4는 뭐 예를 들면 뭐 스피드다 이런 컨셉으로 유지는 하고 있지만 GT가 터치냐 컨트롤이냐 아니면 뭐 하여간 뭐 스피드냐 이런 게 헷갈리죠.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GT와 그 다음에 그 머큐리알의 무게차가 10g도밖에 안 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고, 심지어는 가죽이 사용되어 있는 TM4도 무게가 210g 정도로 머큐럴이나 GT랑 큰 차이가 없어요. 10g 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 굉장히 경량화됐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는데, 프리미어도 무게가 요 정도 가격에서 이 정도 경량화된 무게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나름 캥거루 가죽이 앞쪽에 전체적으로 사용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텅도 이제 잘라내긴 했지만 숏통으로 이렇게 구성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끈에 의해서 오픈 통에 끈에 의해서 신발을 개인에 맞게 핏할 수 있고, 그 다음 신발 도입부 쪽에 이렇게 뒤쪽에 패드도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웃솔이 어쨌든 인조잔디에서 이미 사용을 했기 때문에 여기가 살짝 달아 있습니다.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약간 달아 있긴 한데, 마모가 있다는 게 아니라 실제 사용 흔적이 남아 있다는 뜻인데, 이러한 형태의 가장 최근에 유사한 제품이 뉴발란스 442 제품일 거예요. 뉴발 442 제품은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제품인데,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이유가 이 제품 자체가 특이하게 제 발의 기본적인 전체적인 라스트 핏은 제 발이 완벽하게 딱 맞아 떨어지는 제품은 아니지만 신으면 상당히 편함을 느끼고 볼 컨트롤성에서 이점을 느끼는 축구화예요, 이게. 그래서 이 제품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이 제품의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요 아웃솔 플레이트가, 에서 스터드가 보시면 작고 낮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FD치고는.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 요 정도 길이의 스터드를 가지고
영국 그라운드라든 독일이라든지 유럽 리그에 이제 물이 많고 잔디 길이가 그래도 한 10에서 20mm 정도를 천연잔디 형태로 유지되어 있고 하면 약간 그립성에 문제가 생길 정도로 길이가 낮고 그 다음에 그 작기 때문에 천연잔디에서 충분한 그립이 안 나올 수도 있다 할 정도로 그런데 거기다가 지금 쉔크 강석을 하고 있는 이 스파인 구조들이 이 아웃솔 플레이트부터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어서 여기가 굉장히 단단하고 여기는 굉장히 극도로 유연하게 이게 움직이는 신발이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저희가 이 영상 보일 때마다 보여드리듯이 여기 스터드들이 이렇게 손으로 움직이면 약간 유동성이 있어요. 그래서 축구를 하다가 이렇게 신발을 코너를 만약 이 신발의 체중이 한쪽으로 쏠려서 이렇게 그 스프린트를 한다 할 때 여기에 스터드들이 미세하게 어떤 한쪽 방향으로 힘을 받아서 움직인다는 느낌이 들 정도예요. 그게 좋으냐 안 좋으냐 너무 딱딱해서 스터드가 완벽하게 고정되어 있는 경우보다 그 경우가 인조잔디에서 편하냐 안 편하냐 이런 차이가 있는데 처음에는 이게 스터드가 혹시 부러지지 않나 하는 느낌이 들긴 하지만 실제 부러지지 않고 발을 비교적 충격 어떤 지면에 강하게 부딪혔을 때 지면에서 스터드가 약간의 반응을 한다 유연하게 그런 측면에서는 지나치게 오버그립에서 생기는 그 부하를 어느 정도 완화시켜 준다는 느낌을 가질 정도로 이 스터드가 특이하게 이 그 이렇게 움직임 이렇게 손으로 만져도 이렇게 지금 움직이는 게 보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주 그런 연지어 스터드를 지금 갖고 있는데 사실은 스터드가 움직이지 않은가 여기 플레이트가 되게 얇고 말랑말랑해서 그런 거거든요. 보시면 여기가 굉장히 유연하게 말랑말랑하죠. 앞뒤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인데 여기도 이제 비슷하게 이런 제품들과 물론 소재가 이렇게 완벽하게 동일하진 않아요. 그 다음에 말씀드렸지만 스파인의 두께가 완전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기는 보면 그냥 이렇게 일자 납작하게 되어 있죠. 근데 요거는 나름대로 우리가 흔히 미즈노 아웃솔 플레이트들을 보는 이제 그런 형태에 가깝기 때문에 이것도 일반적으로 미즈노의 예를 들면 네오라든지 그런 라인을 신은 모나르시다라든지 그런 제품들을 신어보신 분들 한테는 비교적 무리 없이 신을 수 있는 신발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요 핏 자체만 가지고 본다고 하면 최근에 나온 아디다스의 코파 시리즈들 그러니까 엘리트급에 해당되는 뭐 코파 18, 19 이런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이 신발의 구조가 갖고 있는 홀드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라스트와 족형 사이의 핏감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고가의 제품보다도 나은 측면도 있다고 봐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가격이 저렴하게 되면 대개는 이제 내구성을 걱정을 하게 될 텐데 실제로 이런 축구화들도 아웃솔에 스터드만 부러져 나가지 않는다고 하면 실제 어퍼상의 내구성이 발생하는 부분은 거의 없어요. 인조가죽, 텅에 있는 인조가죽은 질이 굉장히 조악하게 나거든요. 근데 이제 텅이 실질적으로 어딘가에 마찰을 해서 빨리 손상이 될 정도. 그러니까 여기에 이 지금 PU 코팅되어 있는 부분들이 다 일어나서 떨어져 나갈 정도가 되려 그러면 하루에 몇 시간씩, 하루에 한두 시간씩 해서 일주일에 한 서너 번씩 하면서 한 2, 3년 차야지 이런 부분이 그 문제가 생길 정도가 되고 실제로 여기 예를 들면 통에 내어 있는 이 PU 그러니까 인조 가죽 부분에 이것들이 벗겨진다고 하더라도 실제 사용에는 전혀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넓은 범위에서 캥거루 가죽이 충분하게 사용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TF 소개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얇은 스폰지에 의한 패딩이 신발 전반적으로 골고루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앞쪽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의 패딩 처리가 이렇게 도톰하게 스티칭에 의해서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핏감이 생각보다는 좋아요. 그래서 인조 구장 자체가 FG 타입의 스터드를 갖고 있고 하긴 하지만 인조 구장이 3세대 이상 급에서 꽤나 고무칩도 많고 그 다음 잔디가 길이가 어느 정도 충분하다 눕지 않고 그러면 AG를 신는 것처럼 신을 수 있는 정도는 된다고 봐요 이 축구화는 그러니까 생각보다 저렴한 가격에 우리가 스터드가 있는 제품이 필요한데 대개 나이키에서 나오는 AG는 어쨌든 엘리트급에 나왔거나 아니면 뭐 직수입을 해서 사야 된다 아니면 아식스의 어떤 제품을 사야 되는데 가격이 만만치 않다 그럴 경우에는 본인들이 운동을 하시는 그라운드 상태가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스터드 AG 스터드를 신고 축구가 가능한 정도의
좋은 환경이라 그러면 충분히 권장할 만한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스터드 앞 같은 거 특별하게 느낄 것도 없고, 아까 그 뭐죠? 뉴발란스에서 보여드렸듯이 그 정도로 여기 앞쪽에도 비교적 유연하지. 물론 이제 이게 전체가 다 이렇게 확 휜다 그래서 심하게 휘어지는 정도, 유연하게 휘어질 정도는 아니지만, 여기에 있는 전반적인 플레이트의 쉔크 강성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되는 제품이에요. 물론 이렇게 이걸 더 하게 되면 더 휘울 수는 있을 것 같지만, 이게 이제 제 축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할 수는 없고, 다룰 수는. 그러나 여기도 비교적 유연하게 움직이는 쿨 플레이트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여간 그 미즈노의 뭐 네오다 아니면 일반 모렐리아 2다 그래서 어느 정도 캥거루 가죽으로 되어 있는 어퍼가 캥거루 가죽으로 되어 있는 축구화에 스터드가 달려있는 제품을 좀 필요하다. 근데 나는 천연잔디는 아니고 인조잔디 아니면 맨땅이다. 그러면 물론 이제 맨땅인 경우에는 스터드 마모가 상당히 진행될 수밖에 없는 스터드예요. 좀 비교적 연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맨땅에서 이 짧은 스터드, 그 까만색 부분이 실제로 달아버리면 이 축구가 못 신거든요. 전체 스터드 길이에서.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외하면 뭐 일주일에 한두 번씩 그냥 조개 나가 찬다 아니면 친구들하고 찬다 하는 정도면 훌륭하다고 봅니다. 우선 가격이 훌륭하고, 근데 그 가격에 비해서 신었을 때 신발이 주는 착화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편한 편이고, 뭐 이렇게 늘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오픈통이 되어 있고 가죽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면 누구든지 신었을 때 이 조평과 정말 이질적으로 발의 모양이 극단적으로 다른 경우가 제외하면 대부분은 잘 맞아 떨어지니까, 그러고 그래서 이제 비교적 편하게 신을 수 있는 기반 여건 같은 것들이 자연적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텅이 이렇게 붙어 있는 형태의 신발들 일체 그런 제품들을 가급적 축구화를 선택할 때 좀 어려움을 겪고, 아니면 기존의 어떤 뭐 스피드 프로다 고스티드라 아니면 엑스라든지 이전 모델, 그 다음에 뭐 나이키의 뭐 GT든 뭐든 이런 제품들에 신고 밴드가 들어간 제품에서 발에 완벽한 밀착감이 없이 뭔가 신발에 이질감이 있거나 아니면 신발에 불편함을 느낀다고 할 경우에 늘 추천드리는 게 개방된 통, 그 다음에 소재는 이 천연 가죽 이런 걸 추천드리는데, 요 두 가지 조건만 비교적 만족시킬 수 있으면 그러한 종 형태의 신발에 적용될 수 있는 발의 구조는 굉장히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축구화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뭐 사이즈 같은 거를 고민을 한다. 근데 그런 분들한테는 사실은 굉장히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여건이 되죠. 그러니까 TM4는 이진 프리미어로 나온 제품은 가격도 저렴하고, 그 다음에 뭐 소재나 기본에 다 충실하고, 이 정도만 하더라도 사실은 저희가 뭐 80년대, 90년대 뭐 신던 코파 문디알 정도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정도보다 나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90년대 초중반에 사용했던 TM4 프리미어의 그 제품들, 그 제품보다도 오히려 그 제품은 사실은 95년에 나왔던 5년, 6년 사이에 나왔던 TM4 프리미어 제품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되게 투박했었어요. 그러니까 어퍼에 동원되어 있는 가죽 스티칭도 많고, 그 다음에 그 아웃솔 플레이트가 이제 코파 문제식으로 되어 있다기보다는 다이렉트 인젝션 방식이 아니라 몰드 타입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그 스터드가 형성이 되어 있어서, 물론 이제 그것 나름대로의 그 다이렉트 인젝션 공법이 어느 정도 적용이 돼서 사용이 되겠지만, 스터드가 굵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신발의 그 패딩 두께도 엄청 두꺼웠고, 그 다음에 통도 상당히 두꺼웠고, 가죽 형태가 굉장히 패치가 두꺼운 형태였거든요. 폴드오버를 하더라도 이 자체가 이제 두꺼운 형태를 갖고 있었고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신발이 전반적으로 좀 뭉툭하고 둔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딱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제가 평생 나이키 축구화를 신은 게 79년 80년에 신었던 제품 하나랑, 그 다음에 TM4 프리미어 95년도인가 나왔던 제품, 그 다음에 이제 마지스타 오퍼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제가 신는 게 이제 그 TM4 엘리트 9 AG 제품인데, 그 당시와 비교해서도 이게 훨씬 더 사실은 보면 저렴해 보이고 싼 티가 나긴 하지만, 그래도 요 가격대에서 요 정도의 만족감을 줄 만한 신발은 시중에 그렇게 흔치 않다. 그러니까 미즈노, 물론 이제 미즈노 모나라시다라든지 그런 제품들이 이제 가격이 거의 이 제품대에
비슷한 가격대를 형성하고 할인을 보통 뭐 미즈노가 지금 한 20% 정도 할인을 하니까 15만 9천, 16만 9천에서 한 20% 할인이 돼서 한 13만 원대, 12만 원대로 떨어진다 그러면 직접적인 경쟁 모델이 모델이 되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선호에 따라서 다른데 내가 나이키를 더 브랜드를 선호한다 미즈노보다. 미즈노 디자인이 보기 싫다. 아니면 나이키 스워시 로고가 훨씬 좋다. 그러면 이쪽으로 가셔도 뭐 그 미즈노에 있는 모나르시다 아니면 네오 투 뭐 모렐리아의 저가 모델과 경쟁했을 때 전혀 손색이 없다. 이 정도면. 그 코파 센스는 이제 신발의 구조가 좀 다르기 때문에 최근 나온 코파 센스의 그 .2, 뭐 .3 이런 모델들을 제가 지금 신어 보거나 직접 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제대로. 그 제품들과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국내에는 스터드가 달려있는 제품 중에 천연 가죽이 사용이 되고 나온 제품은 극히 적죠. 그러니까 푸마가 플래티늄 모델이 나오고 뭐 거기도 이제 킹 플래티늄의 하급 모델도 아마 국내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제품은 이제 플래티늄 같은 경우는 이제 핏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제법 있는 제품이어서 제 경우에 안 신지를 못하니까 그런 거에 비하면 훨씬 더 불명성이 높은 제품이다. 그래서 요 제품도 스터드가 필요한 제품 필요하신 분들 중에서 저가로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신을 수 있는 제품. 그러니까 제품이 뭐 예를 들면 뭐 아쿠아가 벌어지니 뭐 어디가 찢어지니 뭐 스터드가 부러지니 그런 걱정 싹 없이 그냥 편하게 내가 신겠다 하면 상당히 괜찮은 모델이다. 그리고 특히 이 아웃솔이 지금 FG 구조를 갖고 있지만 이 제품처럼 인조 구장의 상태가 어느 정도 괜찮기만 하면 충분히 그런 인조 구장에서 사용해 볼 만한 제품이기 때문에 이 제품은 제가 굳이 이 FG이기 때문에 인조 구장이 절대 사용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스터드의 우선 뭐 크기 그 다음에 높이 이런 것들이 이제 워낙 조정이 되어 있는 제품이어서 그래서 불명성이 높다. 그럼 TF를 살 것이냐 이걸 살 것이냐 이제 요게 좀 고민이 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이 TF를 사는 게 오히려 지금 요 캥거루 가죽으로 되어 있는 제품보다 이 소가죽으로 되어 있는 제품의 구입가격이 더 높으니까 고민이 되시겠지만 만약에 뭐 여기 소가죽 캥거루 가죽은 말씀드렸지만 뭐 다른 리뷰에 따라서 이게 소가죽이라 그래서 좀 더 뻣뻣하다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 소가죽 자체가 질이 떨어지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착화감상에 큰 차이를 만들어주지는 않으니까 제가 그 판토폴라의 라치니린 제품을 신어보고 느낀 게 바로 그거예요. 그게 그냥 캥거루 가죽이 아니라 소가죽인데 칼프스킨인데 칼프레더인데 그 칼프레드를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고 캥거루 가죽이라 그러면 캥거루 가죽이 믿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어퍼 자체 가죽이 굉장히 부드럽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소가죽이어서 캥거루 가죽이 아니어서 뭐 섭섭하다 이런 게 전혀 없으니까 두 가지 제품 중에서 내가 뭘 살까 돈 여유 있으신 분들은 요거 가격이 워낙 착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 구입하시고 나이키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다음에 조금 여유가 있으시면 TF도 사서 이렇게 두 개를 세트를 갖고 다니시면서 운동장 사항에 따라서 신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꼭 하나만 사야 되는데 주로 인조구장이나 풋살을 하신다 그런 분들은 요거 비해하면 가격이 지불하는 가격은 조금 더 높긴 하지만 TF를 구입을 하셔도 훌륭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국내 이 제품이 뭐 나아졌으면 좋겠지만 나이키 코리아가 이걸 출시를 안 해서 좀 섭섭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언젠가 또 나오겠죠. 언젠가 또 나오거나 아니면 뭐 또 월드컵이 있는 해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제품도 나올 수도 있고 하니까 구할 수 있으신 분들은 구해서 신어오셔도 되고 아니면 뭐 또 캥거루 가죽이 되어 있는 어쨌든 TM4 라인이 아직 있으니까 그 라인에서 이제 TF 나오는 것들도 괜찮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지금 뭐 나이키의 출시 주기가 과거보다는 조금 더 이제 줄어들어서 나오는 종류 이런 것들이 약간 줄어들지 모르겠지만 현재 만약에 내가 축구화가 하나도 없다 근데 나는 뭐 데스포르치니 이런 잘 모르는 브랜드는 사기 싫다 그러신 분들은 난 나이키를 워낙 좋아 나이키 빠다 그런 분들은 뭐 주저하지 마시고 이거를 구입하셔도 되고 이걸 구입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요 제품도 완벽하게 제 발에 딱 맞아떨어지는 피스는 아니지만 그래도 비교적 착화성이 그러니까 우리 훈님은 이제 저보다 항상 크게 신기 때문에 요 255가 주는 느낌이
본인의 데스포르치 260, 65 정도 신는 것과는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신어본 바로는, 뭐, 제가 C3는 아슬레타를 훨씬 더 선호하긴 하지만, 중족부 쪽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핏에 잘 맞으시는 분들 얼마든지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안정적으로 사용할 거로 보신다 그러면 이것도 나쁘진 않다. 예. 그 다음에 미즈노의 어쨌든 뭐, 캥거루 가죽이 사용됐다고는 하지만, 캥거루 가죽으로 사용된 뭐, 살라나, 그 다음에 뭐, 모렐리아 이런 제품들의 AS, TF 이런 제품들이, 미드솔이다. 그런 부분 좀 약해서 싫다라든지, 그냥 홀드성이 떨어져서 싫다 하시는 분들은, 요 제품이 또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스터드 타입에서도, 요 129,000원이라는 가격을 갖고 있는 이 제품은, 확실히 높은 가성비를 갖고 있는 게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신어봐도 그런 느낌이니까.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제가 요번 주, 구정 연휴 동안에 실착을 하게 될 겁니다. 실착을 하게 돼서, 또 실착 영상을 올려서, 실제로 또 공을 차보면 어떨까 하는 부분도, 충분히 느껴보고, 저도 신어보고, 우리 후님도 같이 신어봐서, 실제 사용했을 때 느낌은 좀 또 우리가 여기서 리뷰를 했을까, 아니면 일반적으로 그냥 신어봤을 때랑 또 어떻게 다른지, 또 어떤 단점이 발견될지,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장점을 발견할 수 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적 리뷰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제품의 디테일들에 대한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사실은 뭐 크게, 보여드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창도 그렇고, 뭐 안쪽 미드솔 쪽 부분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이너 라이닝도 뭐 특별한 건 없고, 그 다음에 여기 리벳인가 이게? 리벳은 아니구나. 이제 안쪽에 보면 이렇게 구멍 있는 것들, 이제 그 몰드로 만들어진 것들 형태. 들이 이제 이렇게 쭉 갖춰져 있고, 예. 그리고 뒤쪽에 약간 스웨이드 타입으로 되어 있고, 여기가 약간 튀어 올라와서 락다운 시키도록 되어 있고, 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제품은 하여간 축구화의 기본에 굉장히 충실한 제품이다. 예. 그러니까 축구화의 교과서 같은 제품이다. 코파문데아처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과서라는 게 이제 범용성이 높은 거죠. 교과서에서 다뤄지는 것들이 가장 보편적 지식에 해당되는 거니까. 축구와 나이키 축구화의 뭐 교과서 같은 신발이다. 오히려 이제 머큐럴 베이퍼 이런 것들은 뭐 첨단의 제품이다 그러면 굉장히 클래식하고 그 다음에 뭐 그런 맛을 갖추고 있는 제품으로서 괜찮은 제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에 대한 추가 실착 리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더 제품의 특성을 한번 느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